예, 12월 법회 시작할게요. 예, 저는 노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로 옆에 인사 좀 하세요. 서로서로. 반갑습니다. 예, 하고, 네. 오늘은 이때까지 배운 내용을 개념 정리하는 시간을 간단하게 가지고 또 테이블 깔고 여러분 질문에 답하고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 그냥 한글로 적을게요. 봉골 본산이고, 이거 많이 들어봤죠? 요때 요 말하는 본산은 양의 기운입니다. 이 굉장히 쉬워요. 요거는 본산은 본래 어머니 산이 있으니 내 주인 되는 산이다. 요렇게 해석하면 돼요. 산은 여러분들이 태어난 곳 있죠? 응애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곳. 고향이라고 말하는데, 본적지, 고향, 본적은 아니에요. 부모님 따라갈 수도 있으니까 본적지. 응애하고 태어난 곳이 여러분 산이 있어요. 최고 큰 산이. 부산 같으면 금적산이 양의 본산이 됩니다. 부산 같으면. 저는 부산에서 절집 생활을 했으니까 예를 들면 서울에서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내 뒤에 북한산이 있었다. 그러면 북한산이 본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고향산이. 즉, 어머니 산, 양의 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골짜기가 물을 따라 형성되잖아요. 그죠? 물이 골짜기를 따라 흘러가죠. 이거는 철저한 음이에요. 요거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을 말해요. 서울 같으면 한강이 본래 골짜기입니다. 서울에 사시면 북한산이 내 원래 고향 되는 어머니 양의 산이 되고, 한강이 내 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이 골이 중요하냐? 골짜기 음이 중요하냐면, 요건 여러분들 살아가는 거하고 아주 중요한데, 이 핵심이 풍수에서 물은 재물로 칩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 동네가 어디예요? 강남이라니까. 강남. 맞죠? 강남에서 제일 중심이 어디예요? 강남역이죠? 여기는 해마다 물난리가 납니다. 해마다. 그죠? 그래서 강남구, 서초구, 이게 서초구하고 강남구 있는 산이 뭐예요? 우면산, 맞죠? 요 우면산 토사 한번 흘렀잖아요. 요게 백두산, 금강산, 태백산 물 차고, 물이 흐르는 걸, 물이 흐르는 지맥을, 물이 골짜기를 따라서 흐르는 걸, 흙의 기운이 다해서 기맥이라고 해요, 기맥. 기맥이 수맥과 만나는 자리. 백두산, 태백산, 아, 백두산, 금강산, 태백산, 우면산. 그 우면산에 모든 기맥과 수맥이 흘러서 강남역 사거리로 흘러 들어와요. 요게 물이라니까, 물. 요게 재물로 말합니다. 따라서 강남에는 돈이 많고, 강북에는 인물이 많고, 그래요, 사람이. 요게 음양의 조화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가장 큰 뇌가가 있을 거예요. 울산이든 경북이든 큰 강, 뇌가, 낙동강이 되었던 이게 여러분들한테 음의 기운이 됩니다. 요 음양의 조화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요게 가장 기초적인 상식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절집의 인연이라면 니는 계사 스님이 누구? 이래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계를 준 스님이 있잖아요. 그걸 똑같이 너의 본산이 어디냐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답변할래? 신선들이, 산신들이, 도인들이, 혹은 꿈에서 조상님이 너 본산이 어디냐 물으면 뭐라고 답변할래? 이게 똑같이 성씨로 따라서 네 본이 어디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본의 산이 어디냐고. 최 선생님 산이 어디예요? 뒤에 이제 설명 들은 대로 내가 응애하고 태어난 산. 오케이. 청량산이면 봉하 아닙니까? 오, 사극 찍었는데 선덕여왕이 맞죠? 봉하. 청량산이면 와, 그 엄청난 산이. 우리나라에서 청량사, 산사음악회 가장 아름답게 하는 곳. 맞죠? 청량사. 거기. 그러면 거기가 최 선생님의 본산은 청량산이 돼요. 그 다음에 봉골은 어디가 됩니까? 지금 살고 있는 곳. 김해 무슨 천이라 그랬어요? 제가 강, 예? 해반천. 해반천.
해반천이 음이 되는 거예요. 음.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얘기할 때 양음의 조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음양의 조화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왜 21일 기도 이렇게 들어봤잖아요. 음의 첫 수가 2잖아요. 2, 4, 6, 8이니까 주역에. 2가 먼저 들어가고 양의 첫 수가 1이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숫자 그리고 가장 완전한 조화로운 상수 원리가 21입니다. 그래서 21일 기도예요. 음양의 조화니까 양음의 조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음이 먼저 간다니 본체니까. 봐요. 최 선생님 잘 들어봐요. 무슨 천이라 그랬어? 해반천이 음이면 봐요. 음. 이게 물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양은 산이 되는 거예요. 그죠? 풍수에서 우리가 말할 때 국세, 산수가 다 물하고 산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옛날의 풍수로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옛날의 풍수로 끼워 맞춰서 여러분들 사주를 전개하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냐면 종로구로 한번 해볼게요. 저는 뭐 서울 지리를 모르고 최 선생님도 김해도 전철 들어옵니까? 그건 20년 전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인위적인 스킬, 기술에 의해서 여러분들 환경적인 조건이 바뀐다는 거예요. 풍수가, 현대판 풍수는.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끼워 맞춰서 도의 원리를 해석하면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좋은 예가 소설단 주인공 아시죠? 물물자 선생님. 우학도인 들어봤잖아요. 봉호 선생님. 그거 중지 행행행 네가 가고 가는 중에 알게 되고 행하고 행하는 중에 행행행 네가 깨닫게 된다. 그 어른. 그때 그 어른이 왜 원상수련의 원리만 설하고 가셨냐면 그때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풍수가 깨달을 수 있는 도수였어요. 이 도수가 별자리의 밝기예요. 별자리의 기울기고. 이건 뭐 본질에서 벗어난 거. 그래 그 어른이 왜 원상이 스크린 수련입니다. 스크린 수련. 상 보는 원리. 이게 원상이에요. 그걸 왜 스크린 수련을 오픈 안 하고 원리만 서라고 갔냐면 그 시대 때는 극소수의 사람만 스크린을 보는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다르다니까. 지금은 절대 다수가, 대다수가 스크린을 볼 수 있는 세상이에요. 인당의 진동수가 그때보다 훨씬 밝아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때의 풍수 원리로 여러분들 봉골본산을 재단하면 안 된다니까. 최 선생님 집 앞에 혹은 집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도 전철 다닐 거 아닙니까? 20년 전에는, 예를 들어 20년 전에는 김에 없었다고 보고, 그죠? 그렇게 환경적인 산수가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얼굴에 성형수술 하잖아요. 여러분 코도, 입도, 눈도 다 음양의 조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부드럽게, 조화롭게 합쳐질 때 여러분 얼굴, 어리들락날락 하는 이 굴이 행복해 할 수 있다니까. 찡그리지 않고, 불행하지 않고, 기파가 엉키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속으로 잠깐만 생각해 봐요. 나는 모르겠다 싶으면 저한테 물어봐도 되고. 그럼 나는 내 음이 뭐고 도대체? 물자리가. 내가 살고 있는 곳, 지금 신선생님, 지금 무슨 구에 살아요? 은평구. 은평구면 최고 뒤에 큰 산이 뭐예요? 북한산 아니에요? 삼갑산. 은평구. 말고. 최고 큰 산. 그러면 신선생님한테는 북한산이 어머니 산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북한산이 내한테는 어머니 산이다. 고향산. 그리고 지금 앞에 한강 보입니까? 흘러갑니까? 불광천. 그게 큽니까? 쪼매는 내가 말고 청계천처럼 흘러가는 물줄기. 그렇죠. 한강. 그러면 한강이 신선생님한테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요 두 개가 섞여서 앞에 전철이 있네, 동산이 있네. 이거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풍수가 되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가 물었을 때 신선생님 본산이 뭐예요? 하면 북한산입니다. 그럼 본골은 뭡니까? 할 때 한강입니다. 저한테 자신 있게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돼. 이해가 됩니까? 진짜 쉽잖아요. 요 본골 본산은 알고 있자는 거죠. 우리 도안님 또 많이 헷갈리는 눈빛.
이거 여러분들한테 왜 가르쳐 주냐면 끝에 지금도 특별 수련 중에 있지만 말문 천문 수련 이거 몰라갖고 너무 힘들어해요. 본골 본산을 모르니까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제가 가르쳐 줘도 끊임없이 분별합니다. 아니 자기 뒤에 태어난 산이 금정산이라면 제가 부산에 제일 큰 산이 그냥 금정산이구나 하고 수용하고 인지하고 그걸 뇌 자체가 인식할 때까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수용하고 그걸 안 받아줘요. 왜? 쏘가지가 못해서. 진짜 인정을 안 하더라고. 자기가 태어난 산조차도 인정을 안 하시더라고. 이거 굉장히 쉬워요. 이걸 왜 가르쳐주냐면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마치 스님, 큰 스님들한테 받은 개화 같은 거예요, 개. 그리고 반드시 본산과 본골은 알아야 되는데, 요거 다음에, 요걸 왜 알아야 되냐면, 요거 또 얘기해야 된다, 코드로. 요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50% 이상 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무혈입성. 어떤 장애도 없이 그냥 쑥 빨려 들어가듯이 들어갈 수 있다니까. 봐요. 물자리는 음이잖아요. 음은 본체라니까. 이렇게 텅텅 비어있는 본체. 블랙 앤 화이트 때. 텅텅 비어있는 완전한 진리는 음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빌딩이 생겨났잖아요. 조건이 돼서. 태어나는 일체에 나타나는 유정은 전부 양이에요. 양의 기운은 무슨, 아까 양이 뭐라 그랬어요? 본골 본산 중에. 본산 맞죠? 태어나는 건 전부 다 양의 기운을 받게 돼 있다니까. 이해가 되시죠? 앞에 전철도 양의 영향을 받고 물하고는 상관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창조한 그러니까 텅텅 빈 게 음이라면 물자리라면 왜 노자하고 상선약수 도가도비상도 상선약수 예 상선약수 그리고 그 맹자 공자 사상 보면 물이 만물의 근본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요 본체를 음이라고 보면 물이라고 보면 창조된 일체의 형상 있는 유정들 모양 있는 일체는 다 양의 기운을 받습니다. 이해가 되죠? 이 쉽다니까. 풍수는 풍수하고 도하고 다 있어요. 풍수는 자연 인문학입니다. 자연 인문학 즉 자연의 스토리다. 자연의 이야기다. 이 굉장히 쉬워요. 자연의 이야기가 여러분 삶으로 결과로 드러나는 거라니까. 그래서 일체 양의 기운. 여러분들이 5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 빌딩은 철저하게 그 뒤에 있는 산에 지맥과 전기의 영향을 받게 돼 있다니까. 이해가 됩니까? 양의 기운은 양의 지배를 받게 돼 있다니까. 양의 경영을. 마찬가지로 이 본체는 사람이 음일까요? 양일까요? 사람이 철저한 양입니다. 이 허공에서 완전한 이 본체로 나왔기 때문에 음을 담고 양이라니까 양. 그럼 양은 어떻게 해요? 아까 본걸 본산에 뭐가 양입니까? 본산. 진짜 좋아요. 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 사람은. 양의 지배력 안에 놓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그래서 내가 태어난 산이 어디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은 요동칩니다. 요게 본골 본산의 원리예요. 다시 요 본체 음이 허공이라면 우리가 허공에서 완전한 이런 몸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양의 섭리로 마찬가지로 이걸 동학의 수은 선생께서는 이때까지 배운 거 개념 정리하는 겁니다. 알아듣기 쉽게 여러분 룩수가 200이라면 한 400, 500으로 약간 진화시키자는 거예요. 개념 정리를 해서 그동안 배운 게 있으니까 그러면 이 음의 본체가 양의 기운으로 나타난 사람이 산에 영향을 받는다면 이걸 순 선생은 인걸은 지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걸은 지령이다. 지령이라 할 때 령자가 신령령자거든. 그러니까 땅에는 신령한 기운이 서려 있으니 이름하여 이제 지금부터 이제 노천 이 철학이 나가는데 짐에게는 숫자가 있다더라. 잘 봐요. 1, 2. 요거는 독특한 이 노천의 괴입니다. 노천의 철학이고. 4, 6, 8. 요 여섯 숫자만
영적인 신령스러운 인걸은 지령이다. 짐에게 숫자를 감고 있어요. 그러면 잘 봐요. 제가 금정산을 매일 다녔어요. 물론 절은 다른 데 있었지만 전철 타고 주말에. 그럼 금정산은 13번 지매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1, 2, 3 속에 요거를 10은 완성수니까 이렇게 빼버린다니까. 그럼 요 속에 딱 포함되잖아요. 이렇게 3번 맞죠? 그러면 금정산은 13번 지매까지 있어요. 11번, 12번 요렇게 빼버린다니까. 요렇게 요렇게. 그럼 1, 2, 3 속에 포함되잖아요. 그럼 5가 탁 걸려버려요. 없는 거. 이걸 유교나 도가에서는 오한극이라 해서 하늘 숫자다 해서 숫자, 하늘 숫자는 완성수기 때문에 상수학에서 수리학에서는 짐에게 갖다 대비할 때는 뺍니다. 이 오한극이 여러분 혹시 저한테 코드가 혼합코드라고 들어본 사람 있죠? 혼합코드. 아, 요 있네. 우리 총무이사님 혼합코드거든. 좀 말씀드리긴 많은데 선도코드랑 무가코드랑 섞여 있어. 이게 7대 3으로 이렇게 천기가 7이 됩니다. 이건 불변이에요. 어느 단체든 어느 도인이든 어느 주역의 괴든 뭐 도가를 갖다 붙이든 법가를 7대 3의 원리. 이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불변의 원칙입니다. 7이 천기예요. 이해가 되죠? 3이 사람의 기운 인기예요. 요 7대 3으로 섞인 사람이 혼합코드가 거의 다 숫자 5를 부여받습니다. 영적으로. 이거는 좀 형이상학적이고 형이학적이고 이거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여러분들을 이해시킬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만날 숫자니까. 그런데 요 5한극짜리는 1, 2, 3, 4, 6, 8 중에 6 숫자 중에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는 자동으로 그런 권리와 그런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오한극. 여러분들 코드는 단일 코드가 거의 다예요. 사상체질처럼. 그런데 혼합으로 섞일 수가 있다니. 혼합 두 개가 하나로 코드가. 그럴 때 주가 되는 게 7이 됩니다. 천기가. 밑으로 내. 이거 굉장히 이거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 이거 알면 여러분들 룩수가 800에서 1000 룩수로 점프해버린다니. 여러분 의식이 먼저. 그리고 뒤에 몸의 사이클이 따라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걸은 지령이다 해서 고까지 수은 선생이 그 시대 때는 극소수의 하늘의 천기를 스크린을 볼 줄 아는 각자들이 나왔으니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다수가 나오는 시대니까 이렇게 다수들이 요 영적인 숫자는 알고 있자는 거죠. 요걸 알아야만 여러분들한테 양적으로 부여한 본산의 짐에게 숫자를 여러분이 안내받아서 갈 수가 있어. 합의를 할 수가 있어요. 요 영적으로 산의 양적인 기운과 여러분 도와 만나지 않으면 대각은 없습니다. 요게 인류가 생긴 이래 풀지 못한 명제가 있어. 난제.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는가? 요거는 선천의 물음이에요. 산문. 세 가지 어문. 요거 하나도 복잡하지 않아요. 이거 인류가 생긴 이래 아무도 풀지 못한 숙제. 너무 쉬워요. 일종의 학습 개념이지만 잘 봐요. 음이 본체라 그랬잖아요. 음. 음이 여기 텅텅 빈 본체가 음이 우주 자체라고 표현해 볼게요. 허공 자체라고 표현해 볼게요. 여기다 법 자체라고 표현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텍스트 우주로 가볼게요. 우주로. 요 자체가 음이 우주입니다. 도안님. 딴 생각하고 있었죠. 이 스티커 줘야 돼. 벌쩍. 요 우주 자체가 음이라고 보면 세 가지 난제 있죠. 물음, 명제, 의문.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요거 따라만 한번 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아니요 아니요. 요것만. 요 글자만. 예, 끝났잖아요. 첫 번째 의문 풀어버렸습니다. 허공이라고 해볼게요. 나는 누구인가. 허공이라니까. 이게 뭐가 복잡하고 어려워요. 이게 선천의 도인데. 봐요. 법입니다. 법. 완전한 진리의 법. 창조된 개념. 나는 누구인가. 법이라니까. 완전한 법. 법은 군더더기 같고 깔끔하잖아요. 퓨전 스타일. 봐봐요.
나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가?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죽고 나면 도대체 어디로 갑니까? 우주로 간다니까, 우주. 허공도 답이고, 법도. 여러분이 조건이 돼서 음양의 조화로움으로, 즉, 산과 물의 집합체로 농축되고 농축되어 물의 에너지와 산의 에너지를 부여받고, 부혈 모정이라고 합니다. 부혈 모정. 뭐, 육아에서는 이렇게 하고, 모혈 부정. 뭐, 주역에서는 똑같은 말이에요, 이건. 엄마는 혈을 대주고, 아버지는 정을 대주고, 이 정은 에너지니까 시를 부여해주고, 똑같은 말이에요. 요것도 아버지는 혈을 대주고, 엄마는 에너지를 대주고, 뼈와 살을 발라 자식을 놓는다잖아요. 똑같이 이 혈과 정의 에너지가 산의 정기와 물의 기운을 농축시켜서 잡아 돌려서 여러분을 요 속에, 음의 본체에 있는 요 우주 속에 조건이 되어서 지수화풍, 절집의 개념으로 지수화풍 4대가 모여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다 더하기 하나 더 해라 해서 에테르, 오원소. 그 브루스 윌리스 나오는 제5원소는 눈물이 제5원소입니다. 눈물도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4대가 합쳐져서 어느 날 조건이 되어서 여러분이 태어났다니까. 4대가 뭉쳐져서. 조건이, 그 4대가 뭡니까? 지수화풍이잖아요. 그죠? 지수화풍. 할 때 지는 땅의 기운이요. 수는 물의 기운이요. 바람은 풍이잖아요. 우리나라 최치원 선생 낭낭비문. 그 뭐 최치원 선생 맞나? 우리나라에는 현묘지도가 있으니 이름하여 풍류도로 한다. 요때 이 풍류가 생명을 얘기하거든. 이 간단해요. 이거 우리 선도부터 류는 흐를 유자잖아요. 흐름을 얘기해요. 이게 도닦는 게 지수화풍이 합쳐져서 바로 생사고에 고진멸도에 갇혀서 봐봐요. 요 본체 안에 요 우주 안에 내가 어느 날 조건이 되어서 태어났다니까. 어느 날 조건이 되어서 지구에 산이 생기고 오대양이 생기고 육대주가 생기고 대서양이 생기고 태평양이 생겨났다니까. 조건의 지수화풍 조건에 의해서 산과 물의 기운이 합쳐져서 화풍과 바람과 불의 기운으로 합쳐져서 어느 날 요 안에 만상이 생겨났어요. 삼라만사. 그러면 도현님 태어난 모양 있는 일체가 뭐라 그랬어요? 양이라니까. 얼마나 쉬워요. 풍류, 생명의 흐름을 아는 게 도의 깨침입니다. 이해가 되죠? 생명의 흐름을 아는 게 도의 깨침. 바꾸어 얘기하면 세상의 흐름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경영자가 되는 거예요. 도인이 되고 세상의 흐름을 아는 자, 요 사람이 브레인인 책사가 되고 여러분 경영자가 되는, 참나를 경영하는. 이건 너무 쉽다니까. 만약에 이것도 이해 안 한다면 여러분 못 가르칩니다. 이게 너무 이게 우주 자체라면 내가 어느 날 조건에 의해서 지수화풍 좋게 태어났다니까. 이게 그런데 내가 왜 못 살고 못 먹고 고통 속에 놓여야 되느냐. 여러분이 요 텅텅 비어있는 본체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이게 요 본체가. 자 다시 이 본체가 뭐라 그랬어요? 이 간단한 원리를. 자 봐요. 요 본체가 뭐라 그랬어요? 간단하다니까. 그럼 여러분은 우주 아닙니까? 맞잖? 여러분하고 우주 엄청나게 빅뱅에 의해서 팽창할 만큼 팽창한 완전한 코스모스 우주 자체하고 여러분하고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라니까. 이래 쉬운 거를 여러분들은 복잡하게 닦고 있어. 한 완벽한 나라라니까. 봐요. 여러분이 분명히 요거를 우주라고 하는 데는 동의하죠? 그러면 요 속에서 태어난 건 나도 있으나 없으나 우주라고 하는 데는 동의하죠? 이래 쉽다니까. 자, 그러면 인류가 생긴 세 가지 난제를 풀어버렸어요. 그죠? 근데 네 번째 욕구인 이 정과 신의 욕구를 여러분이 못 풀어요. 이게 깨달음입니다. 정신의 욕구. 그러면 요 안에서 생긴 음의 본체에서 나툰 게 사람이라면, 양의 유정이라면,
요 양의 유정 안에 담겨 있는 마음은 음입니까? 양입니까? 무형이니까. 음이 된다니까. 완전한 요거랑 요 허연 거랑 요 허연 거 똑같다니까. 맞죠? 요거랑 요거랑 똑같다라는 걸 아는 것. 이게 정신의 욕구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래 쉬워요. 근데 요거 할 때 지수 화풍이 뭉쳐질 때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당겨서 여러분들을 비빔밥처럼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음양의 조화로. 그때 앞생에 가장 관념화되고 습관화된 버릇을 비빔밥처럼 섞어버려요. 이 생에 응애하고 배 빌리기 전에 열 달 안에 있을 때 섞어서 이걸 엄마 배를 빌리는 여러분들의 목, 그게 여러분들 의지예요. 엄마가 그 녀석을 땡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모를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산의 전기와 물의 기운을 감아서 엄마 배를 빌려서. 그래서 유튜브에 자식들한테 미안해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의 의지가 여러분 배를 빌린 거라니. 물론 여러분들의 의지도 포함된 거고 전체적으로. 이래 쉽다니까. 요거를 자, 요 자체를 요렇게 바꾸어 볼게요. 이제 요걸로 한번 바꿔 볼게요. 요렇게. 도. 자, 나는 누구입니까? 만물의 근본인 도. 여기에 따뜻함이 합쳐지면 더. 이것이 윤리적 가치관으로 실현되는 세상, 지금의 세상이 미래가 보장되는. 근데 여러분이 요 속에 텅텅 빈 속에 둘이 아니라 하나인 요 허공을 담고 둘이 아니라 하나로 요렇게 살아야 되는데 죄송한데 요렇게 되었다니까. 영과 육이 찌들려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통이 존재하는 거예요. 지수 화풍 안에 가짐의 집착이라는 옳은 정신은 텅 비어야 되는데 옳은 정신, 거기에 가짜 마음과 가짜 욕망과 탐욕이 합쳐져서 여러분의 얼이 이렇게 때를 다붙다니. 그러니까 사대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의 기운하고 물의 기운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 먹고 못 살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요게 산의 기운이 통하게끔 통로를 열어주자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원래 음의 본체고 그걸 놔둔 게 양의 본체니까 이 꼴은 나는 음양의 조화고 집합제다. 나는 음과 양이 하나이므로 요렇게만 만들어주면 여러분들은 산의 기운이 원활하게 통해서 양의 기운, 물의 기운이 원활하게 통해서 잘 먹고 잘 살 수밖에 없는 원리 속에 놓인다. 이거 너무 쉽죠? 이걸 치명적인 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순간이지만 한 20분 정도 흘렀습니다. 저한테 완벽하게 앵무새처럼 학습돼버렸고 앵무새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이게 뭐죠 하면 우주를 탄생시킨 게 뭐예요? 라면 차가운 이성의 힘이 탁 작동해서 생각을 이렇게. 근데 제대로 비어있는 사람은 우주를 탄생시킨 게 뭐예요? 이러면 똑같이 우주요. 그게 믿음과 신뢰라니까. 근데 여러분 기파가 엉켜있고 가짐에 집착하고 탐욕에 뿌리 박고 있으니까 그 우주라고 말하는 당신은 누굽니까? 또 생각을 이렇게. 근데 제대로 깨친 사람은 우주 그 자체입니다. 그걸 누가 생각하죠? 우주 자체가요. 이랬는데 그걸 또 생각을 일으킨다. 이성의 힘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명적인 도에 갇혀버리면 앵무새가 탄생하고 위험하고 치명적인 도에 안 갇히고 요 본체를 깨달아버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전혀 갇힐 필요가 없다. 본골 본산 중에 1번이 영성 코드예요. 이건 너무 쉽다니까. 내가 지금 기독교이냐 가톨릭이냐 요것만 따져봐요. 영성 코드는 완벽하게 기독교나 천주교에 뿌리박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성가대 음악이 좋아서 쫓아다닌다니. 음악을 틀어도 성가대 음악, 연불보다는 성가대 음악이 훨씬 당겨요. 습관화된 버릇이 당겨버린다. 영적인 힘에 의해서.
전생부터 놀던 물이니까. 이 영성코드는 다 유럽에서 살다 온 코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국가 이런 것보다 그 스페인에 막 아주 섹시한 그 팝스타 그 이름 걔 있잖아, 월자. 어? 파바로티 말고. 그 있잖아, 막 가는. 예, 맞아, 맞아. 두 번째가 도법 코드예요. 여러분하고 포함되는 도법 코드. 도가는 주역하고 맹자, 장자, 명리학 쫓아다니고 이건 도가를 뿌리받고 있는 거라니까. 그냥 부인하지 마시라니까. 내 피에 부혈모적, 모혈부적, 음과 양의 조화로움인 유전자의 복제가 엄마, 아버지로부터 나는 혹은 전생으로부터 산의 기운으로부터 물의 기운으로부터 도가 쪽 기운을 뿌리째 받고 있다니까. 앞생부터. 그래서 그 사이클에 자연스럽게 우리 이름이 갑자기 아니요 도아님 도아 이사님이 이분이 주역 좋아하시나요? 저는 주역 안 좋아해요. 관심도 없어요. 왜냐하면 난 이 도가 쪽이 아니거든. 저는 절집에서 5살 때 절이라면 오체 투지를 했대요. 지금도 그게 안 바뀌더라고. 전 지금도 절하면 뭐 다리 운동 삼 108배 49배 이렇게 하면 진짜로 오체 투지를 합니다. 머리 이마 코까지 다 찍어요. 배까지 가슴까지. 이게 안 바뀌 아무리 절집에서 큰 스님들한테 야단 맞아도 안 바뀌더라고. 그래 내가 금생에 선방에서 나와서 토굴에서 공부 탁 하고 앉았으니까 티벳의 승려였고 부탄, 미얀마 이런 데서 동아시아에서 딱 뜬 승려였더라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오체토지를 하고 그리고 지금도 국내 명상음악보다 저는 티벳 음악 있죠. 그리고 막 여러분 버마 압니까? 뭐 술탄 음악 같은 이런 거 터키 뭐 이런 쪽의 음악이 저는 너무 좋아요. 명상음악이. 특히 티벳 음악 같은 거. 부탄 막 미얀마 이런 음악은 영적으로 저를 너무나 평온하게 만들더라고. 저 생긴 것도 시커멓게 그쪽하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 법은 틀려요. 이걸 법통줄이라고 이걸 도통줄이라는데 요 도가나 이런 데는 명리학, 성명학, 사주학 이런 거 태생적으로 좋아한다니까. 자기 기운의 성질, 기질이 이쪽으로 감겨있기 때문에 짧게 할게요. 이 법통줄, 법과줄은 전부 다 스님들 줄이에요. 향냄새, 법복. 괜히 스님들 법복만 보면 마음 설레고. 이상하게 데자부 현상 있죠? 절집에 가면은 몇 번 와본 듯한 그런 느낌. 처음 갔는데도. 그리고 향냄새 맡으면 평온함을 느끼는. 여러분 자연스럽게 염불하는 거. 진어내우고 집에서. 요게 전부 전생에 법통줄을 뿌리받고 있어. 절집 코드를. 그리고 세 번째가 선도 코드. 요 선도 코드는 여러분 가르치지 않아도 똑같이 수련원에 등록해도 2층에는 호흡단체가 있고 1층에는 요가학원이 있으면 여러분 선도 코드는 2층에 호흡단체 들어갑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 영혼이 글로 끌고 가요. 당김에 의해서. 이걸 코드의 이끌림이라고 하거든. 영적인 당김이라고 하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내 내면 속에 영혼이 내재되어 있음을 부인 못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음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어머니 아버지를 거부할 수 없듯이 내가 어머니 아버지 우전에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이 뿌리받고 있는 이 선도 코드와 만날 수밖에 없다니. 한민족의 코드는. 옛날에는 이 선도 코드가 80% 이상이었어요. 우리 한민족의 코드가. 근데 지금은 이게 3위입니다. 3위. 종교적인 힘 때문에. 종교적인. 도법이 1로 올라가고, 영성이 2로 가고, 선도가 3위 가고, 무가가 4로 가고, 무가 코드도 등록된 사람만 150만 명이 넘어요. 네 번째가 무가 코드예요. 이 무가 코드는 여러분들이 관심 굉장히 많이 있어 하는 거. 뭐, 무가 코드 얘기는 안 할래. 또 하면 뭐. 헷갈리. 많이 했으니. 그럼 이걸 왜 텅텅 빈 걸 이거 음을 보여주냐면 여러분이 봉골의 기운 그리고 산의 기운 이걸 알아야 대도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여러분 손에 쥐어지거든. 키가.
그래서 본 걸 본 산만 알면 도가 100%라고 봤을 때 여러분이 20%를 근접해요. 코드를 알면 30%, 도합 50%를 여러분이 대도를 타낼 수 있는 유리한 조건 속에 노출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여기에서 더 진행되면 여러분 기운줄이 있어요. 기운줄. 이건 조금 깊이 들어가는데 머리 위에 헬리콥터처럼 붕붕붕붕 떠있는데 혹시 여러분 도 닦다가 혹시 명상하다가 전율이 쭉 흐르면서 빨래줄처럼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무슨 기운줄 같은 거, 동아줄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걸 기운줄이라고 하는데 이게 네 개로 또 갈라집니다. 사상체질처럼. 머리 위에 기통줄, 이건 선도코드, 영통줄, 이 영성코드, 도통줄, 도법코드, 신통줄, 무가코드 이렇게 딱 떨어져요. 과학적으로. 이렇게 요 네 가지 기운줄로 여러분들이 딱 떨어져요. 요거까지 알면 또 30% 근접해요. 나머지 20%는 요렇게 물음표로 남겨둘게. 요건 여러분들이 세 번째 문을 열었을 때 완벽하게 무여열반할 수 있는. 요 쉽죠? 이렇게. 아, 요거 얘기 안 했다. 그런데 코드는 중요한데 많이 들어서 아는데 내가 공부할 때 코드에 합일이 있는데 선도는 진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내가 선도 코드가 아니라 했는데 선사님 내보고 도법 코드라 해놓고 왜 나는 진동이 일어나지? 충분히 의아할 수 있어요. 그건 이런 케이스입니다. 혼합 코드일 확률도 높지만 원래 선도는 우리나라 고유의 한민족의 뿌리째 박에 이걸 무조라고 그래요. 무조. 무조. 무가 코드의 조상. 선도 코드가 뿌리째 올라가면 단군 할아버지잖아요. 단군 할아버지가 강력한 신통을 구사했거든. 그죠? 그럼 천왕할매, 재석할미, 재석불 이런 게 전부 다 이런 분들이 신통군자들이거든. 신통존자들이. 선도코드는 반드시 진동합니다. 요 혼합코드가 섞여서 도법이 섞여도 충분히 진동 때릴 수 있어요. 그런데 주가 선도가 돼야만 진동이 심해요. 우리 설아님 계십니까? 예? 아, 여기 계시네. 죄송해요. 우리 설아님은 내가 영성코드라 그랬거든. 첫 만남 맞죠? 그런데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자세히 이랬죠. 근데 저는 이분이 진동을 할 걸 알았습니다. 선도코드가 여러분 뭐로 여러분들이 판독을 할 수 있냐면 오라. 오라 색깔. 오라. 이걸 기막이라고 합니다. 기막은 원래 통으로 4m에서 6m 이래 뻗어나가는데 그거 말고 오라처럼 이렇게 발광체. 이걸 오라라고 하는데 그걸로 표시나죠. 그래서 내가 전에 영성코드라고 안 하셨나요? 영성을 아래로 7대3이라 그랬죠. 내리세요. 3으로. 천기를 위로. 선도코드를 7로 올려버립니다. 해서 이분이 강력한 진동 끝에 혈관도 확장하고 기맥도 확장해서 건강체로 진기체로 진화하는 거예요. 지금도 진행형이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진동. 우리 선함장님 시를 막 적어요. 시. 뿌리가 도법코드라서 그래요. 그런데 이게 3이 됩니다. 뿌리가 3이에요. 근데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뭐 말씀 안 드릴래요. 본인이 아시는 그게 7이 되는 거예요. 7대3으로. 이 도법코드 때문에 시를 막 적어요. 똑같이 공부하는데 동기들이 시인처럼 시어를 맑고 아름다운 시어를 막 뽑아서 저한테 차 마실 때 막 읽어드리고 막 읽어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도법코드는 절집코드하고 도인코드에 많거든. 도가줄에. 도가는 전부 톡을 혼자 정해갖고 혼자 도 닦고 이런 사람들 스승 없이 이런 사람들이 허공을 아까 이게 뭐라 그랬어요? 허공. 요걸 삼켜버린다. 그래서 자꾸 삼켜서 삼킨 나머지 진리의 아름다움을 시어로 뱉어내는 거. 이걸 계속 깨달음 선시. 이해가 되시죠? 쉽다니까. 도법코드는 반드시 허공을 삼켜서 아름답게 개송으로 선시로 쓰게 돼 있다니. 여러분 여기에 거의 다 기속되고 포함됩니다. 그리고 절에 가서 나는 도법인 줄 알았는데 선사님 말씀 들으니까 나는 선도일 수도 있겠네. 헷갈리면 여러분이 절집에 가서 독성각을 향하는지 삼성각 반드시 거기에 들려서 절하고 천원짜리 하나 넣고
명상하고 오는지 안 오는지를 생각해 보라니까. 그분들은 거의 다가 태생적으로 주가 7대 3 될 때 주가 7이 천기인데 천기 자체를 뿌리를 선도고대에 받고 있다니 절직가도. 대웅전보다 대웅전에 가서 다 명상하고 절하고 하는 게 아니라 병에 저 마당을 살살 배하다가 몸이 이 선도고대는 할아버지 기운줄이라 그래. 단군 할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살살 당겨요 할아버지가. 그럼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코드가 사이클 자체가 대웅전 마당 앞에서 놀다가 유턴 싹 해서 자기도 모르게 칠성각, 독성각, 산신각, 삼성각 똑같은 말이에요. 옛날에는 거기에 독성각이라 해서 아주 존귀한 또 삼성각 세 분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걸 옛날 대웅전이 아니라 환웅전입니다. 원래는 그걸 일본 시대 때 요 사학자들이 많이 바꿔버려 민족 정기 끊을라. 그럼 일제 정책상 뭐 그건 뭐 본질에서 벗어난 거. 그래서 요렇게 선도 쪽으로 유턴하는 경우 많아요. 향 꽂고 명상하고 명상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요 삼성각이나 독성각 들어가면 여러분은 가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명상만 하는데 눈물이 쭉 흐른다니까. 고향 찾아오면 이게 코드의 당김이라니까. 안 그러면 머리끝이 쭉 빨랫줄처럼 서든가 아니면 전율이 쭉쭉쭉 흘러요. 소름이 끼치고. 우리 선생님 한민족 텍스트 좋아하잖아요. 그거는 저분이 아 이건 뭐 유튜브에서 말하면 안 돼. 내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아 저분 압생을 몇 번 봤는데 제가 밴드로 장문의 글로 답변해 줬거든. 저부터 아즈텍 문명 알잖아요. 멕시코 뭐 이런데 거기에 잉카 그리고 막 아파친 척 있었고 막 되게 재밌더라고. 근데 저분이 최선을 다해서 안 닦아요. 문제는 닦으면 닦을수록 좋은데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데 저분은 한민족이나 화음개벽 이런 단어에 그런 단어만 들어도 자기의 영혼이 확장이 돼버려요. 그리고 기뻐하고 아주 평안한 가운데 평온함을 느껴요. 왜? 압생의 그 텍스트에 가장 노출이 되어 있었던 그런 코드거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분은 선도 코드와 만날 수밖에 없어요. 할아버지 문화와 할아버지 도법에 놓일 수밖에 없다. 내가 무가 코드 한번 하고 갈게요. 아까 안 했는데 여기에 3분의 1이 포함됩니다. 무가 코드. 근데 공부는 무가 코드가 제일 빠릅니다. 두 번째가 선도 코드. 기기 때문에 기. 공부는 기운이 제일 빨라요. 기. 근데 기보다 더 빠른 게 신의 촉입니다. 느낄 촉자. 무가 코드. 요거 제가 늘 얘기하죠. 강신하고 세습으로 두 개로 나눈다고. 강신. 이 학자들은 논문에서 보면 이걸 나눌 필요 없다 그래요. 저도 동의합니다. 이 학자들, 그 무가 학자들, 교수님들하고 요 강신하고 세습은 막 많이 바뀌고 요즘은 환경적인 조건에 의해서 강신도 있고 세습이 포함되며 또 세습 속에 강신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굳이 장르를 나눌 필요는 없어요. 위험하니까. 약간 치명적일 수 있거든. 끼워 맞추면. 강신은 제가 누가 어떤 사람이 무당이 되나 유튜브에 보면 강신은 강력한 신의 영가장애라 그래요. 여러분 의지로 안 돼요. 이걸 유착이라고 그럽니다. 유착. 심리적인 상태는 여러분 마음자리 심리적으로 들러붙어 버리는 건 고착. 그리고 이거 영가장애는 유착.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도 일종의 개념 정리입니다. 유착. 유착은 뭐냐면 고무차륵처럼 들러붙는 거. 그러니까 자기 의지대로 여러분 우울증 이길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한테 갇히는 병인데. 병 이건 아니에요. 질환도 아니고. 갇히는 조건. 우울증은 못 이깁니다. 우울증은 요 안에 갇혀 있으면 바깥으로 나와야 이겨요. 바깥에 나오면 무조건 이깁니다. 공황장애도. ADHD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이겨요. 문제는 갇혀 있어서 그렇죠. 강신문은 신구가 있고 세습은 유전자로 복제받아서 여러분들이 학습하고 아르마리로 배우는 단계. 여러분들 점집 좋아하잖아요. 우리 이사님도 좋아했는데. 점집 같은 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점집에 의한 정보가 입력되겠죠. 예를 들어서 집 앞에 당산나무 있었구나. 없습니다. 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거 얼마나 쉬워요. 그죠? 그럼 거기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을 경영하고 컨설팅 해달라고 맡긴다니까. 집 앞에 전철 지나지? 아니요. 지나면 니는 급상 맞았다. 얼마나 멋져요. 그래도 안 믿기죠. 네 기운 안 풀면 너 그 새끼 잡아간다며. 여러분 이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새끼 잡아간다. 아무도 못 이겨요. 아무도. 그리고 천지 신명 있죠. 이게 하나님 존재라 했죠.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지어서 상상으로 마음속으로 상념을 일으키지 않은 거는 천지 신명도 몰라요. 여러분 죄송한데 만신이 있다고 칠게요. 만신. 옛날에 뭐 신앙촌 만든 분, 어마한 분 있어요. 뭐 교 만들어서 신앙촌. 그분이 꿈까지 알아맞혔어요. 꿈까지. 네 새벽에 무슨 꿈 꿨지? 그래서 그 신앙촌이 새를 확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는 아주 간단한 신통의 자리라니까. 우리 공부하고 있는 사람은 동의할 거예요. 조금만 가다 보면 요 자리는 굉장히 쉬운 자리라니까. 알매 영역만 깨버리면. 그래서 이 무가코드는 이렇게 예쁘게 그려놔. 무가코드 얘기 그만하지. 재미도 없는. 요 3분의 1이 무가코드입니다. 근데 죄송하지. 무참한 존노. 요거를 개발만 해주면 여러분들은 연예인들보다 훨씬 더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무가코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미치겠다. 그게 상이에요, 상. 여기 상은 서로 상자, 코끼리 상자, 생각 상자 다 대비할게요. 막 상자, 서로 상자만 넣으면, 그 금강경의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할 때 서로 상자. 그 다음에 형상 상자, 그림 상자, 요거 포함시켜서, 코끼리 상자, 그 다음에 생각 상자 다 포함시켜서. 무가코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정말 잔인할 정도로 징그럽게 싫어하는 게 요 상이에요. 무가코드의 기파는 상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걸 원합니다. 이해가 안 되겠지만 요 상을 끊으면 무가코드는 점점 더 희석됩니다. 희석된다는 말이 무가코드가 있어서 도력이 한 200이었다면 상을 끊고 끊어버리면 20도 안 됩니다. 대신에 180의 공간이 비잖아요. 요 속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도법코드, 영성코드, 선도코드로 채울 수 있어요. 이게 우리 도법의 타단체와의 차이점입니다. 이게 진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비워서 다른 코드로 전환할 수 있어요. 사이클 자체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근데 무가코드는 아무리 제가 얘기해도 요 상을 안 끊습니다. 무가코드 기파 자체가 초기 발달해서 신의 촉과 원리는 엄청나게 당겨서 빠른데 요 코드는 너무 약해요. 주여갈 때 이게 여기자 1월 변하고 변하는 게 마음자리인데 요 마음자리는 안 닦더라고. 신의 자리 엄청나게 닦아. 무가코드는 빠른데 두 번째 빠른 게 선도코드입니다. 물 좀 주세요. 생전 막 열심히 해도 물 한 잔 준다. 이 무가코드는 타의 추종을 불합니다. 공부 속도가. 하나를 가르치면 두 개를 습득해버려요. 그것도 엄청난 체험을 토대로. 죄송한데 사람장님. 제가 정말 이 문화생들. 사람장님한테는 뒷기수가 되고 뒷후학이 되겠죠. 제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개념정리하는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데 공부해보니까 특별수련 제가 법문 속에서 얘기하는 체험이 거의 다 일어나죠. 그죠? 100%. 여러분 도반입니다. 이분 저하고 절대 안 친합니다. 절대로 짜고 치는 거 아니에요. 제발 이 유튜브 보시는 분은 제발하고 부탁인데 좀
되는 공부 좀 해봐요. 이 체험의 공부를. 그래서 우리 돈은 반드시 공부가 이거 되겠나가 아니고 된다로 바꾸어줘요. 확신으로. 여러분 선배님들이 다 뭐 특별 수련자들이 있네. 무가 코드는 가르치면 한 가지 가르치면 저한테 대여섯 가지를 따서 와요. 꼭지를 따서. 정말 걱정할 정도로 속도가 빨라요. 여러분 부처님 칭견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원할 때 언제든지 칭견할 수 있어요. 그런 자리가 있다니까. 여러분 코드만 알면 도법 코드는 허공을 삼킬 때 부처님을 만나고 선도 코드는 진동을 통해 만나고 영성 코드는 어마어마한 눈물을 쏟아내요. 6000뼈마디 안에 있는 맺힌 원과 한을 토해내면서. 무가 코드는 일어나서 무조건 소리하고 춤춥니다.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근데 여러분이 요거 만나고 싶어 하면서도 왜 만나기 싫어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속에 내재된 가짜 마음, 즉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존재로 부활을 못하는 거예요. 두렵다라는 건 미지의 세계를, 아이들이 물속 보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물속의 깊이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허우적거리는. 근데 엄마가 막 외치는 소리 있죠. 그게 깊지 않아. 그래도 절대로 무릎 무려서 올챙이처럼 물장구 쳐도 다리 안 펴니다. 엄마가 들어가보면 허벅지도 안 되는데 아이가 서면은 겨우 배꼽 높이인데 아이는 절대로 안 일어섭니다. 물속이 보이지 않으면 강한 두려움을 느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내 생의 다음 세상, 미래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이 생에서 고통을 불안고 자유롭지 않은 영혼으로 거듭나는 걸 두려워한다. 그 미지의 세계, 알려지지 않은 두려운 미지의 세계를 여러분들은 두려워한다. 근데 조금 전에 봤잖아요. 요우주랑 같다면서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는가? 여기로 간다니까. 여기서 왔고. 그죠? 죽고 나면 허공으로, 죽고 나면 우주로, 죽고 나면 법으로, 죽고 나면 도로. 도에서 와서 도로 간다니까. 우주에서 와서 우주로 가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론과 원리는 이렇게 이해하면서 실전에 딱 대비하면 여러분들은 두려움에 합의를 해버려요. 쉽게. 이제 무가코도 다 했습니다. 이제 요 정도로만 정리할게요.